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힘주시고 새날에 소망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만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피 흘리지 않도록 또 당신의 손으로 직접 복수하지 않도록 막아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내 주 당신이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는데 당신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치려는 모든 사람들이 나발과 같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도 북부의 라다크인들의 삶을 그린 헬레나 노르베지 호지가 쓴 오래된 미래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작가가 그들의 결혼 관습이 궁금해서 오빠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는 한 젊은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중매의 결혼이었나요? 네, 오빠가 그걸 원했어요. 아내를 선택할 때 사람들이 찾는 특별한 자질이 있나요? 글쎄요. 무엇보다도 사람들과 잘 지내고 공정하고 관대해야지요. 그 밖에 또 무엇이 중요합니까? 솜씨가 있으면 좋지요. 게으르지 말아야 하고요. 예쁜지 그렇지 않은지는 문제가 되지 않나요? 네, 별로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되는 것은 내면이 어떤가 하는 것이지요. 성품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기 라다크에는 이런 속담이 전해져 오지요. 호랑이의 줄무늬는 밖에 있고 인간의 줄무늬는 안에 있다. 다윗은 사울의 생명을 살려주었지만 여전히 쫓겨 광야에 있는 신세입니다. 다윗이 바란 광야로 가서 나발이란 사람에게 음식 얻기를 구하였지만 악한 사람이었던 나발은 다윗을 모욕하며 음식 주기를 거절합니다. 다윗은 군사 400명을 이끌고 나발에게 가지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급히 떡과 포도주와 음식을 준비하여 나발에게는 말하지 않고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사실 다윗은 나발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주었는데 그 모든 일이 허사라고 이야기하자 아비가일이 대신 용서를 구합니다. 아비가일은 지혜롭게 말하며 다윗이 친히 보복하는 일은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말하고 또 그런 지혜 있는 아비가일의 말에 다윗의 화가 누그러지고 참사가 일어나는 것을 막게 되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먼저 잘못에 대한 정확한 인정과 사과,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자비에 의지하여 상대방의 은혜를 구하는 지혜로운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밖으로 보이는 줄무늬, 곧 외적으로 드러나고 표현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주목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결, 시간이 지나면 그 결이 더 많이 드러나고 관계 맺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지요. 그래서 내면의 길이 깊고 성숙한 사람 만나는 것 참 기쁜 일이고 한편으로 그 내면의 결이 깊은 사람 만나는 것이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아비가일이 지혜로 남편의 죄를 대신 용서를 구하고 사죄받았듯이 다윗 또한 그 말을 듣고 뜻을 돌이키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해관계나 분노는 우리가 받은 사명,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도록 막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고 말씀하지요. 지혜롭게 말하며 유순하게 대답하는 오늘 하루, 또 말로 꺼내놓고 분노하기 전에 두 번 세 번 참을 수 있는 내면의 결과 깊이를 더해가는 오늘 하루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부패해져 가도 속사람은 더 깊고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내면의 결의 깊이가 더해지고 지혜가 더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복된 하루 보내세요.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예수 의지함.